자, 세 번째 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미식가님께서 질문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미식가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벌어먹고 사는 거랑 결혼하고 애기 키우더라도 같이 버는 거랑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다들 의견이 달라서요. 아, 이건 좀 의견이 많이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참고로 이 질문 주신 분 여자분이에요. 예. 네. 이게 왜 다른 이거는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안한 사람마다 다르고 안한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결혼 한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마 인정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이런 똑같은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잘 사는 게 아니듯이 혼자 산다고 해서 다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 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팩트부터 얘기할게. 일단 첫 번째는요. 박봉이면 결혼하든 결혼한 쪽이 무조건 힘들어요. 네. 박봉이면 박봉인데 결혼했다 힘들어요. 박봉이면 혼자 벌어먹고 사는 게 낫습니다. 미시간 인정?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또꼭돈 많이 벌어서 결혼했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뭐 결혼이 능력이다, 돈인 사람들끼리 하는. 하지만 돈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도 찾아보면 많아요. 미식가 인정? 내가 봤을 때 쟤네들 벌이로 좀좀 힘들 것 같은데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따뜻할 텐데. 그런데 결혼했어. 근데 찾아가요, 진짜. 꼭 결혼했다고 해서, 뭐, 능력이 엄청 좋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 있긴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서로가 좋아가요. 예, 준비 안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사고쳐가지고, 속도 위반. 예. 박봉이면, 무조건 결혼한 쪽이 힘들어요. 그, 한300 이하 잡으면 돼, 300. 300 이하.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결혼하, 그,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결혼한 쪽이, 돈을 더 법니다. 돈을 모으기 좋아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맞벌이로 갔을 때 이게 말이 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일단 여기 전제가 애를 키운다고 하잖아. 애 그럼 애를 낳았다는 거죠. 애 태어나기 전에 이게 참 애매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많이 많은데 뭐냐 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좀 미식가님 이거 팩트로 얘기할게요.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약간 트릭을 써요. 결혼할 때 결혼하기 위한 좀 꼼수를 씁니다.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미식가님 아실 거야. 죄송합니다. 뼈때리기 해서.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 쪽에서 자기야 나 결혼해도 열심히 일할게 하도 해놓고서 결혼하고 나서 애가 태어나면 직장을 접고 전업주부가 되는 게 궁극이에요. 거의 궁극입니다. 저는 이걸 트릭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게. 야, 물론 이게 사정은 있어요. 뭐냐 하면 결혼하기, 애가 태어나기 전엔 거의 맞벌이야. 같이 벌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 휴가 하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니까 그 복직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하기도 하고, 집에 있으니까 편하기도 해가지고, 예.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외부라도 대접하는. 내가 원했던 결혼 이게 아닌데? 예. 예, 이건 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거 좀 약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거든. 그러니까
맞벌이를 과장한 취직결혼이죠. 맞벌이를 과장한 취직결혼. 여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애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강민수님 5,000원 감사합니다. 사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 좀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해요.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같이 벌자고 해놓고서 전업주 맞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애가 태어나기 전에 같이 벌면 돈을 모으기 좋아요. 같이 벌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군다나 두 명이서 같이 살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줄잖아. 맞죠? 많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 돈을 거의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모으는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애가 이게 왜냐하면 미식가인지 아시겠지만 애가 태어난 순간부터 돈이 그냥 들어요. 500원 그냥 깨집니다. 순식간에.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가가지고 수술 받고 하면 한 50에서 100 깨져요. 예. 일단 그게 스타트예요. 제왕절개 하면 더 깨지고요. 자연분만 하면 그건 나은데 제왕절개 해버리면 수술비까지 하면 모르겠어요. 한 100은 깨지는 것 같아요. 보험 같은 거안돼 있으면. 예. 거기서 일단 스타트고 이제 산후조리원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산후조리원 가면 기본 3주. 3주 과정이 한400 정도 듭니다. 이게 산후조리원만 틀린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보통은 한 10, 한 5에서 한 18만 원 사이 하루 기준 3주 정도 있다고 치면 예, 거의 한 400에서 한450 비싼데 500까지 그래서 그애 태어나고 산후조리원 가는 데까지만 한 500이 들어요 이게 국룰이에요 예, 이게 국룰 500이 들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이제 애 용품 애 침대 있거든요 애 침대가 한 20만 원 넘게 들어요 20만 원 넘게 들고, 애 젖병, 그리고 뭐, 육아용품, 그거 하면 100만 원. 한 600은 깨집니다. 한 달에 600은 그냥 사라져요. 그냥 애한테 드는 그, 예, 네, 600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지방이 이 정도예요, 지방이. 그럼 서울이나 비싼 동네 가면 더 심하겠죠. 예.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애가 태어나는 순간은 혼자 버는 게 더, 돈을 더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를 키우면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팩트 얘기할게요. 돈못 모읍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후달려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얘기하면 아마 여자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현실을 얘기하는 건 너무 기분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산후조리원 이런 것 들고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좁은 집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 주거 공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혼자 살면 원룸에 충분해. 아니면 내가 투룸까지 갈수 있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나면 가족이 3명이잖아. 그러면 일단 아무리 못해도 투룸에 거실까지 있는 적어도 이제 소형 평수의 아파트 정도는 가야 돼.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면 뭐 짐이 없으면 좀 이제 넓은 원룸도 있잖아. 8평, 9평. 그런 데서 뭐짐 없이 살면 충분히 살수 있죠. 혼자서 살면. 그러니까 주거 공간에는 압박이 없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나서 애를 키우고 애들이 놀 만한 어떤 공간을 만들려면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돼. 원룸 택도 없고요. 투룸도 좀 문제가 많고 이제 뭐 옷방까지 하면 쓰리룸까지 가야 돼. 거실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 아파트가. 예. 네. 그래서 이게 주공간의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살면 예를 들어서 뭐 원룸 살면 월세금만 감당하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전세면 사실 나간 돈이 없죠. 전세면. 아니면 뭐 이제 옛날 집 같은 거 이제 뭐 구축 같은 거뭐 혼자 살면 되잖아요. 뭐 불편한 거 없잖아. 그러면 뭐 대출금 갚아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A를 키우면 최소 못해도 3명이잖아요. 2명이면 애가 2명 있으면 4명이고. 4인 가족이고. 그러면
거기 빌라로 가야 돼. 아무리 못해도 빌라로 가야 되고, 좀 보통은 이제 아파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영끌조. 영끌조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한 80%는 분명히 이런, 이제 결혼하신 분들. 싱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글은. 싱글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면 영끌이었어요. 그러니까 퐁퐁시대는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결혼하신 분들이 애가 태어났고, 애들 태어난 입장에서 아파트 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능력, 모아놓은 돈은 없고, 대출이 있는 건다 털어가지고, 영끌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이제 갚아 나가야겠죠. 원금에다 이자까지. 그러면 있잖아요, 뭐로.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면서 와이프가, 아, 애 키운다고 일을 못하겠어. 그냥 내애 키울게. 이렇게 해버리면 외벌이가 돼요. 외벌이가 돼. 그리고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애를 키우면요, 돈 많이 나가요. 네.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 아파트 대출금, 네, 원금 이자, 그리고, 예, 네, 관리비. 그리고, 웃긴 게, 품위 유지비까지 듭니다. 나는 브랜드 아파트 산다고. 여러분, 이 말을 뭐 미식가님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좀 브랜드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자기들이 브랜드 아파트 산다고 좀 돈을 좀 많이 써요. 이거 내가 왜 하냐면 제가 브랜드 아파트에서 보안업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전향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어요. 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아끼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브랜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택배도 엄청 많이 시켜요. 택배를 매일같이 와요. 별의별 걸다 시켜. 저희가 택배까지 야간에 이제 그 택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분들 다 대출 살 텐데 아파트 원금 이자에다가 관리비에다가 저런 거막 택배까지 하고 그 차도 좀 비싼 거 몰았거든요. 차도 뭐 준대형 뭐 K7 최소 모델 K7 이상. 예. 네. 그럼 저 차도 과연 일시불로 자기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것도 만약 할부로 샀다고 치면 뭐 기름값에다가 제가 봤을 때 남편이 모트도 한 7, 800원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 800원. 근데 7, 800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건 삼성도 버거운 거 아니야, 여러분? 애초에 공무원님 택도 없고요. 공무원님 맞벌이도 솔직히 7, 800 버겁고. 와이프는 전업주부고. 그럼 남자는 월급쟁이면 저희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럼 수도권도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거 있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가정들이. 이 유지가 될까, 이게? 약간 외줄타기 하듯이 좀 살아가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아파트 사신 분들한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은. 수도권에. 엄청 많을 것 같아. 저기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퐁탄시티. 예,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나 저한테 이런 구성원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저 인천 청라도 엄청 많을 테고. 그리고 내가 아파트 일하면 느낀 게 전업주부들이 꽤 많아요. 네, 전업주부들. 맞벌이 분들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네, 전문직이라도 버거워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가 태어나고 교육 같은 거 신경 쓰고 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런 수저의 힘이 아닌 이상은 버겁습니다. 제가 봤을 땐 버거워요. 부모님이 뭐 집을 마련해줬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뭐 천, 세금 떼고 천 이상의 뭔가 수익을 가져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아파트 사신 분이 돈을 많이 써. 보통 아파트 사신 분들이 아줌마들끼리 연원을 형성을 해. 그 맘카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뭔가 독고다이처럼 못 키워요. 그냥 나는 우리 애들은 학원 안 보내고, 그냥 뭐, 편하게 키울 거다. 그런 분도 못 봤어. 그, 아파트에서 여론을 조사해가, 우리 애들은 여기 보내, 여기 보내 하면, 약간 국룰처럼 만들어가지고 다 글로 보내요. 여기 아파트는 어느 유치원 가고, 어느 학원 가고, 어느 태권도 하고,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상복합 아파트는요. 내가 봐도 다 있어, 이거는. 수도권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잖아, 이게.
그러면 원래 돈을 안 쓰려고 했던 것도 그 아파트 사람들의 입장 입김에 맞춰야 되니까 쓰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안 맞는 것도. 그거 안 하면 또 왕따 시키니까.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드린 이 돈뿐만 아니라 또더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 대기업도 버거워. 대기업 다녀도 버거워요. 좀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막, 뭔가, 좀, 그건 잘못된 문화지. 그건 미식가인데 여자분이지만 이해 못하겠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그 아줌마도 여론에, 좀, 아줌마 좀 약간, 그 약간 종교같이 돼 있어요. 그게 보면. 칼트처럼. 거기 안 따르면 그 아줌마들끼리 소문내가지고 뭐 그게 이제 아줌마도 모임에 안 깨준다거나 거기 가면 아줌마들 서열도 있어 그게 자기들만의 안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식들 안 보내고 하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키울 겁니다 하잖아 그러면 텃세 엄청나게 부린다니까 같은 아파트 살아도 이거 나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난 서울은 부족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은 대구도 있었는데 서울이 없다고? 아, 메일 보냈다고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하도록 할게요. 이해가 안 되죠. 약간 좀 이상해. 그래서 결혼해서 만약에 돈을 연재적 여유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남자도 남자지만 와이프분의 좀 경제관념이 투철해야 됩니다. 투철해야 가능해요. 네. 남자도 투철해야겠지만, 여자분이 더 투철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뭐, 여자들이 돈 관리해야 집안이 잘 산다고 하지만, 돈 관리 못한 여자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취집이나 아니면 그냥 남자 혹해가지고, 뭐, 사고 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돈 모아본 적도 없는데, 뭐, 10년 차인 살려가지고, 결혼하시고 있다. 그분은 경제관념이 없어.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막 사는 거야. 그렇게 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남편 돈 힘들게 돈 버는 것에 대해 어떤 이해심이나 역지사지의 마인드를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자분 중에 좀 그런 분들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아. 전 여자분들 이런 거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우지 않으니까 남자도 이제는 어떤 마인드 가지냐면, 여자한테 돈못 맡기겠다. 못 맡기겠다. 어디다 돈 쓰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사고 싶은 거막 사는데. 예. 네, 저는 남자보다 남자면 이제 여자분이 더 투철해야 돼. 훨씬 더 투철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때는 이게 다 있었어. 저희 어머니 세대는 이게 다 있었어요. 경쟁관. 그래서, 와이프, 그 남편분이 집꾸리만 월급 받아도 그걸로 애들, 옷 사입히고, 우리 어머니 보면 맨날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아껴가면서 막옷 사입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네. 집안일 다 하고, 그걸로 뭐 반찬 같은 거다 하고, 그래 놓고 그돈 가지고 집 사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 대부분 이게 만렙이었어, 거의. 거의 만렙이었어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경제관념이 제로 예수님 하신 분들 좀 많이 와요. 여자분들 중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곱게 자라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모아봤다거나 고생해 본 적이 좀 없는 사람들이 결혼한 케이스, 결혼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딱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돈 벌어본 적, 결혼하신 분들 중에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분 중에. 아니면 일을 하다 그만두고, 일하다 그만두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후달리지 않으려면 와이프분의 경제관념이 좀 많이 좀 좋아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이 미식가인도 그렇게 아시겠지만 별로 없다는 거. 이게 안타깝다는 거지. 미식가인도 아시겠지만, 그 여자라는 동물이 결혼하기 전에 돈을 흥청망청 썼다고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돈 씀씀이는 여러분 못 바꿔요, 여러분. 남자, 여자든 간에. 남자도 융 죽이고 카드 사용 잘하잖아요. 결혼하고는 똑같아요, 여러분. 네, 똑같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자분들 중에 경제관념이 투철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돈 관리 잘한다, 아껴 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식가에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제 방송이 그 설거지론 혹시 고민 사연 보셨습니까? 제 유튜브 메인에 있던. 예. 그 사연하고 또 예전에 인천분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있었는데, 남편이 한 600, 한 4, 50인가 돈을 꽤 많이 갖다 주는데,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 근데 와이프가 개인 용돈으로 100만원 넘게 써요. 알고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돈 나가냐. 예. 네. 옛날 같으면 사람, 남자들이 좀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근데 좀 그런 케이스의 결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묵과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 싫어하겠죠. 싫어하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돈 씀씀이라는 거, 경제관념이라는 게 사람이 환경이 바뀐다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왜 경제관념은 좀 책임감하고도 연관이 있거든. 뭔가를 책임지고 뭔가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책임감이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결혼부터 말하면 혼자 벌어 먹고 사는 게 솔직히 더 편해요.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수입만 있으면. 예.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예. 돈이 많이 들고, 너무 결혼하고 나서 너무 이런 것들을 신경 많이 쓰고 돈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너무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너무 아파트만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신 분들이 애 키우면 더 후달릴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더 후달릴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후달리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뭐, 둘 다 능력이 좋다거나, 맞벌이 해가지고 뭐, 남편도 전문직, 와이프도 전문직, 이런 케이스. 아니면, 둘 다 수저의 힘을 받은 사람들. 둘 다 집이 잘 살아가지고, 시작부터 보면 대출 없이, 예, 대출 없이 아파트에 시작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 근데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0상 중에 한 상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런 루트로 가겠지. 아파트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중에 금전적으로 후달리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즘 시점을 봤을 때는 혼자 벌어먹고 사는 게 뭐 경제적으로는 좀 낫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여자분들 뭐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 단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좀 너무 남들이 하려는 거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핑계로 너무 남들이 하는 거 쫓아가면서 자식한테 원하지도 않는 거 막 입히고 막 시키고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나가는 놈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좀 경제관념이 굉장히 투철해야 됩니다. 둘 다. 둘 다 투철해야 돼. 만약 나는 있잖아요. 경제관념, 와이프분 경제관이 투철하면 전업주부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주 괜찮으면 전업주부에도 돼. 근데 전업주부 하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와이프분이 경제관 투철하고 정말 아껴 쓰고 뭐 당근 마켓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뭐 함부로 막 안 싸고, 네, 딱 필요하면 쓰고 하면 전업주부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업주부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업주부도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